갑자기 그건 또 왜? 재민이가 허리가 아프다 해가지고. 어? 기분 좋은데? 근데 무슨 용도로 산 거야? 시청자가 선물로 준 거야. 아, 생일이었잖아. 아 그때? 맞다, 내 인생의 오점. 뭐야? 갑자기? 뭐 웃어 왔어? 아니 이런 새끼도 생일 선물을 받는데. 너 생일 선물 12월 25일이잖아 생일. 나 투바 묻을지 좀 기대되긴 해. 너 뭐 줬는데? 자 그래서 오늘 뭐죠? 제 마지막에 비트코인을 했다고 했잖아요. 오늘 토론을 해보는 걸로. 저가 5층 주민이고 후보님이 6층 주민이세요. 후보가 자꾸 비트코인을 빼려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끼리 한번 토론을 해보죠. 난 왜 갑자기 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. 나는 멀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일단 뭐 이거는 내용이니까 자리 좀 잡을까? 야 이젠 저 새끼가 보네. 너가 MC야 이제? 그치. 말도 안 하면 조회수 우리 복구할 수 있는 거지? 그치. 복구하면 이제 봐봐. 오케이. 어디 간대? 저 안 하려고요. 끝! 앉을 만한 데 없나? 어 여기요. 나와 이씨. 그냥 이렇게 하자. 씨 이게 토론을 자세야? 뭐야 이게. 이거를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럴 수 있어. 중립인 입장으로서 이제 재민이를 세워두고 재민이는 비트코인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둘 다 병신으로 보고 있을걸? 근데 비트코인을 다 넣어놔도 재민이 부가 전재산은 많아가지고요. 씨 새끼. 재민이가 중립을 하고 우리들이 이제 토론할 건데 나는 빼지 말라라는 입장이고 두 번은 빼려고 해. 지금 빼면은 손해잖아요 사실. 도지코인이 오빠 빼! 이러고 있는데 안 빼면은 좀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연하친구라 생각했다. 에 이러는데 안 뺄 건데 도지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. 아니 이게 비유가 맞아요? 비트코인에 그런 말이 있어요. 잃는 사람들은 오래 안 보고 계속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초조해서 여기서 빼는 게 맞다 이러고 빼거든. 장투를 하신 적 있나요? 아 했죠. 몇 시간 하셨어요? 아 시간당으로 하는 거야? 1시간. 오버스 코인이라고 이제 그 중동 코인이 하나 있어. 언젠가는 100원을 찍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. 내가 이제 60원대 샀거든? 지금 30원 됐어. 잡코인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? 유명한 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치? 모르는 애들도 다 아는데 비트코인 갤러리 그 씨X 새끼들이 안 나오면 진짜 그 큰일 난다. 니들 평생 후회할 거다 이러면서. 야 비트코인 갤러리 거기는 1분마다 바뀌더만. 도지 지금 탑승해야 돼! 하는데 1분 뒤에 도지 탑승하다 씨발 좀 나와라 이러면서. 넣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도지코인에 5층에다 넣었다고 했잖아요. 네. 불합니다. 4층 주민이에요. 굉장히 지금 제가 기분이 좋은 상태죠. 미니 편집 비용이나 더 주지. 최근에도 딜 보셨다고. 빼야지 그게 돈입니다. 너는 여친이 빼라고 하면 뺄 거야? 안 빼면 사고 나는데. 그러면 여친이 빼래 했을 때 뺐어요 안 뺐어요?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. 들었어요? 예? 다 듣는 거 아니었어요? 야 지금 재민이 안 알아서 이해 못하고 있다고. 저 내가 해봐 내가 해볼게. 이 새끼 아 빼 나도 못 가있어. 인간지뢰야? 잔디깎기 기계냐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? 개개인의 수익률을 좀 공개하는 거 어때요? 저 마이너스 10인데요? 약간 얘는 비트코인을 대장주라 하고 있어. 비트코인이 넘버원이고 이더리움이나 그나마 리플? 10? 리플은 대장주까지는 아닌데 떠오르는 약간 3대장 같은 느낌. 그 3대장 아래 있잖아. 또 말도 안 되는 애들한테 투자를 한 거지. 아 해병 1회 이런 데다. 소말리아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어른이 돼야 된다. 근데 해적이 돼서 나타나고 조니 소말리가 나온 거야. 주환이가 투자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. 분산 투자거든? 그냥 여러 곳에다가 넣다가 검사 나오고 변호사 나오고 그러면 조금 얻고 가는. 저희가 여기 다 나온 것 뿐이야 지금. 해적시대야 지금? 지금 해적시대. 재민이한테 먼저 보여주면 되나? 저도 좀 보여줘야죠. 진짜 마이너스네. 이 새끼. 너 투자한 코인 목록 좀 볼게. 도지코인 마이너스. 아르고 마이너스. 오버스 이 새끼가 진짜 개씨 새끼라니까. 저는 근데 플러스가 됐던 건 다 빼서 그래요. 왜 대장주 코인은 안 넣었어? 우리 같은 이제 그냥 개미들은 짜잘짜잘하게 먹을 수 있는. 그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. 일단 저도 보여드릴게요. 저는 도중에 천만 원을 뺐어가지고 도지코인에다 넣어놨는데 될 것 같아서 일단 천만 원 뺐어요. 천만 원을 그냥 보유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분산으로 했습니다. 저는 두 개만 해요. 비트코인은 없군요. 네 제가 봤을 때는 더운다. 그쵸 오비스인가? 잡코인 해명들한테 투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지코인에 물타기 해야 된다니까요. 이 오버스 코인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여기가 지금 전쟁 지역이란 말이야. 만약에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면 혹시 모르는 거예요. 그래 참전하세요 씨. 너도 씨 그냥 가방 싸고 용병으로 뛰어야 할까. 나도 씨 비트코인 갤러 목 졸라버리고 싶어 그냥. 목 졸고 내가 지금 이 말에 비트코인 갤러리에 올라와 있어요. 추천해준 씨 새끼 나와 이게 같은 놈아. 근데 댓글이 웃겨. 곧 구조대 엄기다리세요. 오지는 빨리 빼야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.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지금은 친하다 하잖아요. 둘 다 성격 좀 괴팍해. 언제 한 명이 뒤통수 쳐도 모를 만한. 그렇기에는 불알 친구예요 지금.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거. 이 사진을 보고 마음이 살짝 바뀌었습니다. 트럼프 이런 거 숨길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오픈했네 이 개새끼면서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트코인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.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나를 따라 들어온 사람
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. 애초에 코인을 안 하던 사람이 트럼프 취임되자마자 처음 한 거야. 옛날에 했었어요. 초창기 때 지인한테 추천받아서 100만 원 정도 넣어놨어요. 그게 사이트가 개 X사이트여가지고 토토 사이트였어요? 사라졌어요 사이트가. 졸업당했어요? 강제 졸업당해서 아이디 비번을 찾으려도 비번을 찾을 수가 없대. 진짜 토토한 거 같은데 코인이야. 그러니까, 아니야. 사실 초보도 이런 말해. 비트코인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말 자주 종종 하잖아. 우리 둘 중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. 10만 원 가지고 아무 잡코인 들어가가지고 10분 동안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밥 사주는 걸로 그 남은 비트코인 빼가지고. 나도. 너도 10만 원으로 참여하겠다고? 그러니까 니 걸로 하자. 그러면은 이현의 얼굴 넣어봐. 어우 지금 장이 좀 맛없는데요? 그럴 때는 비트코인 갤러리 보면 돼요. 보면 안 된다며.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. 에이셔는 똑같은 코인인가봐요. 에이셔 개 X년 진짜 지 혼자 꼬라박네 X년이요. 갤러리 보면서 저는 웃긴 게 사실 비트코인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기사님밖에 없어. 몇십억을 막 투자해가지고 변동을 줄 수 있는 기사님들 말고는 나머지는 다 꼬리칸 애들이 지금 바퀴벌레 먹고 있어? 그런 애들이 오바싸고 있는 거야. 오늘 바퀴벌레 불고기 먹다! 이러면서 우리가 딱 지금 바퀴벌레 먹는 상황인데 곱등이까지 먹기 위해서 이제 10만 원 넣는 거야. 그러니까 결정했습니다. 돈 다 해놨어요? 예. 10만 원이면 얘랑 놀았겠다. 왜 누군데? 문자로 D컵 여자가. 야 얼마냐 물어봐! 나랑 60분 자고 싶으면 가격은 3만 원이에요. 야 존나 싼데? 180분을 살 수 있네? 이놈 PC방이냐? 지금 7시 7분인데 7시 20분까지 보죠. 거기서 금액이 높게 나온 사람 이기는 겁니다. 투자했어? 말을 안 합니까? 아 비밀이죠. 사실 20분이기 때문에 20분 동안 크게 바뀌는 코인이 별로 없어요. 전 엠블로 가겠습니다. 8,000원인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? 밥 내기 해야지. 너 뭐 먹고 싶은데? 뭐 먹을래? 야 이씨 떨어지 말라고! 얼마 있다! 바꿀게 한 번만 주세요. 내가 비트코인을 알거든? 엠블렛 복귀 소식 아니면 뜰 일이 없어 거의. 아니, 너는 얻은 코인이었는데. 아 비밀이죠. 나는 말했는데 씨 마. 근데 어차피 못 보니까 이제 못 보잖아. 이제 못 보잖아. 이제 못 보잖아. 못 보잖아. 못 뽀뽀하자고? 못 보잖아 씨 마. 아니 저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. 저를 이기시려면 절대 떨어지지 말 것! 아 얘도 코인을 투자를 해야지. 어때 내가 너보다 코인 잘하지? 잘하는 놈들은 코인 안 하거든. 맞는 말이라 반말. 진짜 코인 잘하는 애들은 아예 안함. 형이 근데 100원이라도 오르면 형이 이기는 거고. 내가 사실 20분 만에 코인이 오를 확률은 갑자기 뮤직뱅크의 엠블렛 복귀. 이런 거 할 줄 어떻게 알아. 엠블렛이 뜨면은 엠블 코인도 같이 떠. 왠지 모르겠어. 아니, 하이브 주식이 노래 막 발표하면은 하이브 주식이 갑자기 막 오르거든. 미국에서 이제 방시혁 씨가 딱 들켰을 때 쭉 내려간 거야. 맞아. 지금 비트코인 갤러리라고 실시간으로 좀 읽어줄래요? 헤데라 오늘은 190에서 샀는데 에모지림? 왜 이래 여기 말이? 특히 승리들만 있어 지금. 야 그게 있어. 비트코인 너네가 잃는 이유를 알려주겠다 막 이런 강이 있어? 어 강이 있어. 그 새끼 5천원 벌어놓고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? 장 마감 개념이 없어가지고 계속 차트를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. 주식이었으면 한 2개월 묵혀놓을 정도의 코인이면은 일주일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. 충분히 생각 없이 감정 따라 움직인다. 감정 따라 움직인다고?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. 엄마 500만 해줘. 아 나 처음 500만원 빌리는 건데 구려가지고 왜 그래. 뭐 500만원 좀 빌려달라는 게 잘못한 거야 내가? 망상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건데. 어 근데 비트코인이야 무섭다 이게.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. 저때 당시에는 뭐 아니면 도였어. 근데 진짜로 지금 그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. 2분 남았다. 재민아 뭐 먹을래? 그거 뭐였지 이거? 아 바퀴벌레 빠. 아까 꼬리칸 얘기하더니 그거 먹고 싶었구나. 불고기 바퀴벌레 단백질 빠. 가자. 왜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? 내가 만약에 지면은 그냥 재민이 아웃에 버려주고 난 안 가면 돼. 너 나도 사둬야 되는데 씨. 재민아 이거 뭐라고 이거 곱등이 씨. 20분 되자마자 내가 업데이트 뜰게요. 아니 개 이거 너 반칙 아니야? 너 코인 다 압수. 어 됐다. 바퀴벌레 빠는 너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1,500원 때문에 졌어 씨. 맞아 여러분들 코인은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에이 1,500원 잃었다. 야 손아 900, 1,500원 내가 보태줄게. 와 매도 체결됐다. 그 10만원 아까운데 그냥 넣어두죠 엠블에. 귀여워. 10만원으로 도지코인 물 타야지.